998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. 종목은 SY이고요. 매수가가 6,960원의 비중 15%.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더 사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SY 오늘 종가 6,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매수가 큰 차이 없으신 구간, 즉 지금은 살짝 손실 중이신데요. SY 같은 경우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건설 쪽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더 상승을 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. 비중 확대 가능할까요, 전문가님? 네, 이제 큰 폭으로 비중 확대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어찌됐든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 네옴시티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이제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7,000원이 넘는 구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7,000원이 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물량을 좀 소진을 시키고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나머지 물량만 좀 들고 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.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사우디라든지 네옴시티에 대한 흐름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탄력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S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 샌드위치 패널 이 부분을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아직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사실 무엇보다 실적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건축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내화 제품인 글라스울 패널이 수요가 좀 폭증이 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SY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주 사업들도 흐름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측면, 그리고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업체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양쪽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자회사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SY 스틸텍이 11월에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,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데크플레이트를 좀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상장 전까지는 보유 전략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.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목표가 이제 7,000원이 넘어가는 선에서는 절반 정도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대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,000원 라인까지 좀 지켜보면서 홀딩을 하시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절반은 좀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SY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. 이렇게 네옴시티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